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거북이 먹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뭐 아니나 다를까 매년 이맘쯤 되면은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특히 이런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면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. 히터나 UV램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그 중에서도 UV램프보다는 히터가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거북이가 몸이 아프다거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밥을 좀 안 먹을 수가 있겠죠. 보통 보면은 거북이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거의 뭐 이제 수온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답변이 히터를 조금 신경을 써라. 히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. 왜냐하면은 이 히터도 보면은 또 잘 망가져요. 우리가 알게 모르게. 그래서 히터를 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물이 제대로 데워지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터를 가장 먼저 점검하라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거북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거북이를 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뭐 이제 전해드린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다른 의견들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거북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할 때에 본인의 경험담, 우리 집 거북이는 뭐 이런 경우에 밥을 안 먹었었다, 또 몸이 뭐 아팠을 때 밥을 잘 안 먹었더라,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.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제 제 영상에도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라던가 히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뭐 새롭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런 영상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, 거북이가 밥을 잘 안 먹었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잘 먹더라,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서로 정보를 조금 공유해 주시면 아마 이제 거북이를 새롭게 입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영상 많이 보시거든요. 그런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